아, 저 땅딸보 할아버지였구나. 참격 범위가 넓네요, 저 캐릭터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유튜브 트윗이 올라와서 제가 간만에 게임 관련된 소식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딱 간단하게 들고 와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 최근에 사이키게임즈 측에서 정식 발매 직전에 나올 신규 소식을 내기 전까지는 마지막 소식이 될 거라고 하는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의 최신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이렇게 각을 하나 잡아봅니다. 이번에 공개된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최종은 아니기는 한데 플레이어블로 플레이가 가능한 여러 캐릭터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몇몇 공개가 덜 된 신규 캐릭터도 공개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아직 모르고 있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어떤 것이 있는지 짤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게 이제 최근에 공개된 내용인데 거의 다 뭔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기 이제 자그마한 아저씨, 이 아저씨 플레이어블로 영상이 공개됐던 적은 아직은 없었는데, 이 아저씨도 일단 참전 리스트에 확정이 됐다는 스크린샷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캐릭터가 이번 공식 추가 정보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캐릭터예요. 간다고우자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이 캐릭터의 배틀 스타일은 진권 승부로 육체를 써서 직접 이렇게 뭐 철권을 가든지 해서 직접 적을 쓰러뜨리고, 특수기는 정권 찌르기로 콤보를 계속하여서 고급 무쌍류 레벨이 상승할수록 고위력 정권 지르기가 가능한 캐릭터예요. 격투 타입의 근접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신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플레이어블 캐릭터들의 짤막한 플레이 스타일을 요약을 한 비디오도 공개가 되었는데, 요걸 같이 잠깐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로제타라는 캐릭터는 짤막한 플레이가 직접 이렇게 처음 나오는 건데, 페리도 이 짤막한 플레이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뭔가 이제 뱅글뱅글 도는 저런 이제 쉴드 같은 형태, 원거리 형태, 요런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란슬롯은 저번에 한번 요약해서 보여줬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샤를로트의 플레이, 저는 얘를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루메아, 그리고 또 이제 짧은 플레이가 여기서 또 공개가 됐습니다. 나루메아는 빠른 참격이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땅딸보 할아버지 캐릭터, 요나루 나하라는 캐릭터인데, 또 이제 빠른 참격 위주, 그래도 원거리 참격 요런 건 것 같고, 제타는 이제 뭐 약간 마법과 참격이 섞인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자라가 실제 플레이도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파워풀한 플레이가 예상이 됩니다. 얘는 차징이 되는 저런 형태의 플레이, 간다고우자 아까 말했던 캐릭터는 저런 식으로 근접이 이제 격투 스타일의 공격을 보여주고 있어요. 곤법이죠, 곤법. 자, 왜 실제 플레이 영상을 그러면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합시다. 근데 사이게임즈 측에서 실제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을 하면서 보여준 플레이 영상인데 참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각자의 이제 각기 다른 캐릭터 플레이 스타일대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재밌어 보여요. 온라인으로 저렇게 로비에서 이제 매칭해가지고는 같이 저렇게 잡는 플레이 보여주고, 저런 식으로 몬스터 잡는 느낌이 뭐야 진짜 좀 모던 느낌이 나긴 하네요. 저렇게 해가지고 온라인 매칭된다는 점과 이런 걸 보면 막상 대형 몬스터를 잡을 때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합니다. 짤막한 놈들이 많이 모을 때는 무쌍 느낌이 나고, 그런 느낌이 은근히 이제 인게임 플레이에선 섞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뭐 액션성이 중요하니까. 거기다가 각기 다른 부위에 직접 저렇게 때리는 거 보니까, 아마 전 이제 꼬리를 때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진짜 모노를 참고한 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저런 대형 몬스터 저런 느낌에서는 은근히 모노랑 섞인 플레이 스타일이랄까? 대형 보스 잡을 때? 4인 파티인 점도 그렇고, 은근히 무너나는 느낌으로 많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몹들 잡을 때는 약간 이제 뭐 테일즈? 약간 이런 거나 뭐 이제
액션 RPG 쓰던 뭐 플래티넘 게임즈 같은 느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대형놈 잡는 거 보면은 유일하게 이제 모논의 액션 파워 이런 게 강화가 된, 이펙트가 강화가 된 그런 스타일의 액션 같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어, 저렇게 뒤집어지는 것도 눈에 보이고, 저때 이제 많이 때릴 수도 있잖아. 전 게 모노를 참고한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네요, 진짜. 이렇게 기술도 쓰고. 아, 저 땅딸보 할아버지였구나. 참격 범위가 넓네요, 저 캐릭터가. 근데 기본 데미지는 근데 확실히 적을 것 같긴 하지만, 잿바도고 범위가 넓은 공격이 가능해 보이는 게 장점 같아 보이는데, 일단 지금까지 봐선. 필살기에 풀체인까지. 저렇게 하면 이제 큰 데미지를 이렇게 때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합동 공격을 하게 되면은 빛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몬스터를 저렇게 많이 때리게 되면 오버드라이브 모드가 저렇게 걸리게 되는데, 저렇게 되면 대형 몬스터도 저렇게 폭주를 하게 됩니다. 저렇게 될 때 더욱더 강력한 2페이지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강한 공격을 보여주는데, 뭐 저런 식으로 주변 지형을 이용한 뭐 강한 데미지를 주는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플레이어한테 가하는 모양인 것 같아 보여요. 저럴 때는 대피를 잘해야 되겠구만. 피격 범위를 잘 피해가지고 오버드라이브가 온 순간에는 컨트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원래 컨트롤이 요구되는 게임이긴 하지만, 아니 이런 류는 손맛이 있어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는 액션 RPG가 재밌단 말이지. 여기에서 또 기술 쓰는 걸 보여주죠. 슬슬 개피긴 한데, 한 번씩 필살기 갈겨가지고는 개피 딸게 만들어야지. 어, 저 땅 달고 아저씨 저거 저 오이 효과 저 괜찮네. 그리고 특정한 부위를 저렇게 가격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렇게 급격하게 약해지는, 그러니까 몸의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는 뭐 저런 형태에서 많이 때릴 수 있는 저런 찬스가 생기는 모양인가봐요. 저때 많은 데미지를 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가 봐요. 아무래도 거기 다 잡아가네. 잡았죠? 이런 식의 합동 플레이가 가능한 거 플레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할 수가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최근에 사이게임즈에서 공식으로 그랑블루 판타지 리링크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간단하게 공개를 했다는 거 이렇게 참고하시라고 여기까지 신규 플레이 영상과 함께 간단하게 전달되어 보았습니다.